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. 사실 허재 씨는 자식 농사를 잘 지은 걸로 유명합니다. 네, 그렇죠. 그러나 스포츠계 자식 농사로 또 유명한 사람이 한 분 더 있습니다. 우리 학교에 전학 왔었던 이종범 이정우 부자. 아, 대단하지. 그럼 본인이 생각할 때 이종범 대 허재 누가 더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까? 종범이는 정우 하나 아니에요, 지금. 그렇죠, 하나죠. 나는 둘 아니에요. 그러니까. 둘을 농구를 잘하게끔 했으니까 자신 농사는 내가 더 잘 졌다고 생각합니다. 맞는 얘기네. 맞네. 반박을 못 하겠네. 둘을 키워낸 거니까. 자식 농사. 허재는 선수. 자식 농사의 거의 대부분을 다 엄마가 짓지 않았습니까? 누가 짓던? 야, 농사를 누가 짓던? 아, 밥을 같이 먹던 거지. 기계를 주고. 그렇죠. 아, 농사는 엄마가 짓고. 농사 짓고. 나가 짓고 먹던 거고. 저기 비료 어디 거 썼어요, 비료? 비료 모르겠습니다. 야, 또 폭격만 때면 된 거지. 네, 그럼요. 폭격. 맞습니다. 1년 됐네요. 근데 거만한 건 허웅 씨도 마찬가지입니다. 동생 훈이랑 자기랑 얼굴로 비교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. 어? 성만한 아우 없다고 소문내고 다녔던데 사실입니까? 원래 형제끼리는 다 그럽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드디어 오늘 이 교실에서 외모 순위가 몇 위라고 생각하십니까? 1위. 1위. 오, 이런 자신감 중요합니다. 어, 중요합니다. 꼴찌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? 야, 이게 얼굴이라고?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꼴찌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? 쭉 자세히 보세요, 다들. 솔직해야 해요. 그게 뭐야, 나 좀 들어가 있어. 영생을 생각합니다. 있어. 영생을 생각합니다. 김영철. 생각 부인하지만 살살하세요. 앞발은 몇 위입니까? 앞발이 몇 위, 허재 씨는?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오, 오, 예. 중간 정도 되지. 우리는 자, 뭐야, 엄마 많이 닮았어?